집에서 막 끌려가지고 먼지랑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 표면 정리 다 했어요. 뭐 상의는 이게 분리 안 되죠, 그럼? 돼요. 빼는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는 건데 이거 아마 붙이고 나서는 이게 끼워 놓고 한 거구나. 여기 안에 조끼 네. 먼저 도색을 한 다음에 예. 마스킹 테이프 그렇죠. 둘러고서는 끼고서는 다 하고서 마스킹 테이프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거 공장 데미지 다 저거였어요, 저. 공 데미지 있는 애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막 굴리긴 했는데. 아씨, 여기 부러졌네. 안에. 디자인 괜찮다. 이게 3D는 괜찮은데 네. 저게 문제였지. 소고기도 뽑으면서 통째로 뽑았네, 발까지. 아, 이거 발목 그냥 본드 붙인 다음에 해야겠다. 이거는 한번 세척한 다음에 뿌리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이제 허리띠? 네, 허리띠. 네, 허리띠도 다시 사포질했어요, 이거. 오케이. 아, 근데 이게 PVC 재질을 보니까 네. 도색을 하면은 이게 말랑말랑해가지고 떨어지니까 이거 팔 부분도 다 해놨고 네. 이게 얼굴 네. 얼굴 눈 부분이 이게 그 뭐라고 해야지 도색 가이드라인? 네. 그런 거 있어가지고 아예 다 갈았거든요? 코도 그거 뭐 높은 거 가서 다 갈고. 얼굴 진짜 작다. 아 진짜 손톱만 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뭐 머리 너무 얌전한 거 같아서 머리 그냥 조용했거든요. 좀 더 붙인 거예요 살을? 어 그러네 진짜. 기존에는 너무 차분해가지고 이게 코트가 휘날리는데. 그러니까. 코트가 휘날리는데 머리가 안 휘날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살을 더 붙였구나 머리카락을. 사포질하고 근데 바빠가지고 막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거 된 거예요. 이거는 리페인트 잘 해갖고 나와도 그래요? 응. 어차피 독자라는 네임밸류가 있는 녀석이니까 그런가? 하여튼 아 근데 이거 손파츠 손 아까 뭐 이렇게 찍기로 찍어놨던데. 아 제가 찍어놓긴 했는데 이것도 제가 막 굴려가지고 지금 도색이랑 그거 다 벗겨졌어요. 근데 이게 손이 너무 연질이라 벗겨지지 않아요 이거? 이게 연질이기도 하고 네. 이게 잘 까지고 뭔가 그러니까. 자꾸 붙어요. 머리카락 같은 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먼지랑 다른 재질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그거 뭐 해피밀 그런 거 같은 느낌이던데. 아 이거 말랑말랑 봐봐. 그러니까 그러면 칠한게 막 조금 움직여서 다 벗겨져 버리니까 일단은 이거는 다시 사포질, 어차피 어느 정도 사포질 한 상태라서 네. 그냥 스펀지 사포로 쓱쓱 하고서는 하면 될 것 같은데, 느낌은?